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14번부터 17번까지 먼저 푸실 거예요? 얘 먼저 풀면 망하죠. 그러면 지문을 몇 번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멀티플 초이스 나왔어요. 추즈 몇 개를 고르래요? 다섯 개나 고르래요. 세상에. 보기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0개가 나왔죠? 보기 10개 나오면 보통 5개에서 뭐 맥시멈 7개도 보는데 7개까지 나오는 문제는 아직은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보통은 10개 정도 나오니까 5개. 7개 나오면은 한 3개나 4개. 그다음에 뭐 4개 나오면 하나죠. 5개 나오면 2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10개에서 지금 몇 개를 고르래요? 5개를 고르래요. 5개.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여기 나왔죠. 5개를 고르는데 claims about 뭐냐 하면 tidal powered가 뭔지에 대해서 작가가 얘기했던 글쓴 사람이 타이덜 파워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 했던 부분이 어떤 게 맞는지를 다섯 개 골라라라고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하죠?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건 작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섯 개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 뭐냐면 다이어그램 컴플리션 라벨링이 나왔죠. 레이블링이 나왔는데 얘는 컴플리션이긴 하지만 순서가 없죠. 문제가 그죠? 네, 그림을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자, 우선 얘는 컴플리션이라는 문제 푸는 순서는 없는 거지만 빠진 단어의 품산이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3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whole tower가 can be raised for something and the extraction 이렇게 나왔었죠. 자,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도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앞뒤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키워드 뭘로 찾으면 여러분이 좀 23번에 관련된 명사를 찾기가 좋을까요? 여기서 키워드를 뭘로 찾아야 될까요? seaweed 아니에요, seaweed. 그죠? seaweed를 찾으면 근처에 있는 거에서 extract 말고 다른 명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역할을 해주는. seaweed 찾으면 되죠. whole tower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게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명사. 자, 24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sea life not in danger due to the fact that blades are comparatively. 품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죠. comparatively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키워드 뭘로 찾으면 돼요? 위험에 빠지지 않은 sea life예요. Sea life는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서 삶이 아니라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fish잖아요. 그죠? fish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arine life가 되겠죠. marine 뭔가 species가 될것 같아요.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되겠죠. 물고기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풍력 발전소나 이 타이덜 파워가 문제점이 뭐냐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터빈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이렇게 가는데 물고기들도 그 해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딪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에 친화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인바이러먼탈리스트들의 주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바이러먼탈리스트들의 주장을 다 따른다 그러면 그린 캠페이너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다 따른다 그러면 그냥 이제 나무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쵸? 생으로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경운동가들은 모든 걸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보면 뭐라 그럴려나?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25번하고 26번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뭘 찾아야 될까요? 자, 에어 버블스가요. result from the 명사가 나왔었죠. 그러면 얘는 뭐 찾으면 돼요? 에어 버블을 찾은 다음에 걔를 뭐 하는 거예요? result from 뭐뭐의 결과라고 외우지 말고 produce가 되는 거죠. 얘는. 그죠? 뭐로부터 나온 에어 버블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스 하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뭐를? 에어 버블스를 만드는 애들을. 그죠? result from이니까 behind blaze가 있죠. this is known as 뭐로 나옵니까? be known as는 뭐를 얘기할 때 나오죠? 이름 얘기할 때 나오는 거죠. be known as. 그래서 또는 뭐라고 불려지죠? 아, 뭐라고 쓰여요? called라고 쓰여지거나 refer to 이렇게 쓰여지면 얘에 대한 명칭, 명사가 나올 때 이름을 얘기할 때 쓰인다 그랬었어요. 자, 요거 문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요거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뭐 먼저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멀티플 초이스와 그다음에 다이어그램 요걸 먼저 푸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를 풀면서 우연히 머릿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매칭이 아까 봤던 맨 땅에 헤딩 키워드 보이세요? 당연히 안 나죠? First test site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그래서 First test site 그다음에 bring back into Britain 그다음에 alternative source에 대한 previous attempt 그다음에 another industry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문제의 키워드를 찾다가 우연히 여러분들이 보이면 걔네들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텐데 우선 지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A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자, 뭐가 보이냐면은요.
여기에 오퍼레이팅하고 설명돼 있으면서 타이달 파워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자, 요게 첫 번째 AP라고 보면 요 부분이 나오죠. 요 문장 볼게요. Tidal currents which turn blades similar to ships propellers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but unlike wind 하고 다르게 the tides가 어쨌든 얘기예요. predictable 하고 뭡니까? 안에 이렇게 좀 투여되는 투입되는 그러한 에너지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constant, continuous 하다는 얘기죠. 두 개의 형용사가 보이죠. 뭐가 나옵니까? predictable 하고 constant 하다는 얘기예요. 자, predictable 하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요. regular 하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regular라는 건 뭐예요? 규칙적이다.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predictable 하죠. unpredictable 하다라는 건 뭐예요? irregular 한 거죠. irregular. 우리가 predictable 하면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rregular 하다라는 건 대비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우리가 reliable 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predictable 하다라는 거는 regular 또는 뭐라고 적는다? reliable 하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